금융투자소비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는 여권 공세에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제안한 걸 거론하며 즉각 발의하라고 공세를 펼친 겁니다. 여당 내 분열을 노린 걸로 보이는데 한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심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 대상을 더 넓힌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이든 다른 대안이든 토론하자는 겁니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용산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한 대표가 연일 금투세와 관련해 토론하자며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역공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분열을 위한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일축했습니다. 더욱 계약된 법안을 발의한 것만 보더라도 여전히 정쟁과 공세라는 정략을 놓지 못한 한 대표가 자신의 제3자 특검법 제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더 독해진 특검법을 들고 나온 만큼 협상의 여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중에 특검법을 제안하는 건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다만 당 일각에선 구명 로비 의혹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와 민주당 의원 간 사정 공모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넣는 특검안을 역제안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